우리 엄마 사진이 왜 여기? 다녀왔습니다. 혜빈아, 네가 웬일이야 여기까지? 아, 언니가 전화를 안 받길래 우리 집에 이거 두고 갔더라? 거기 면허증에 주소가 있길래 드라이브 삼아 와본 거예요. 사실 나 이제와 고백하자면 언니 집에 와보고 싶었거든요. 어머니가 아침도 주셔서 잘 먹고. 젬마 언니 방에서 우리 엄마 사진을 봤어요. 5살 정도 되는 남자애랑 둘이 찍은 건데 혹시 그 남자애가 죽었다던 젬마 언니 남동생 맞나요? 아니야, 무슨 소리야. 아, 뭔가 착각했겠지. 아, 그리고 아가씨 엄마 사진이 왜 우리 젬마 방에 있어? 분명 우리 엄마였어요. 아니라니까. 아무도 말을 해주지를 않네요. 분명 내 짐작이 맞는 것 같은데. 맞아! 형님! 그래, 그 사진 네 엄마다. 그 앤 젬마 동생 진우 어릴 때일 거고. 형님 왜 이래? 미쳤어? 눈 가리고 아웅 해봤자 우리한테까지 찾아왔을 때는 거의 다 아는 거 아니야? 네 엄마 맞아. 그 앤 젬마 남동생 맞고 젬마는 네 언니야. 네 엄마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알아? 어린 젬마랑 젬마 동생 버리고 너희 아빠랑 내뺐다. 그래서 성공하면 뭐해? 유명해지면 뭐해? 지 자식들 나몰라라 하고 지 더러운 과거 싹 감추고 그런 인간이. 그럼 왜 젬마 언니가? 몰라 물어? 네가 공주로만 살았으니 뭘 알겠냐? 젬마 속을 눈곱만치라도 알면 이런 소리가 나오겠냐? 어? 엄마, 내가 엄마 지킬 거야. 걱정 마, 엄마. 엄만 내 거야. 김젬마, 네 엄마 아니야. 팀장님, 큰일 났습니다. 이번 론칭쇼 때 판매할 매트리스 수수량이 5천 개가 아니라 5만 개로 잘못 입고됐답니다. 뭐라고요? 오도장 누가 보냈습니까? 전데요? 저 분명히 5천 개 오더였는데. 메일 한번 봅시다. 아니에요. 저 분명히 5천 개 오더했어요. 몇 번이나 체크했어요. 권과장님이랑 같이 작업해서 알아요. 혜빈, 너 어떻게 된 거야? 네가 오도장 넣었어? 아닌데? 김젬마 씨가 오더 넣었는데? 범인은 너야. 왜 이래요? 아니라고 했잖아. 그날 네가 내 컴퓨터 만지는 걸 본 사람이 있다면? 이유가 뭐니? 맞아. 내가 언니 컴퓨터 만졌어. 하지만 나는 그냥 언니랑 같이 작업한 문서 찾아보느라고. 거짓말 하지 마! 이유가 뭐냐고 묻잖아. 아니라고요.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! 내가 왜 오도장을 고쳐? 회사에도 손해인데! 이유가 없잖아요. 너랑 나 둘뿐이야. 뻔한 거 아니니? 아니면 CCTV를 다 같이 틀어보던지. 왜 나를 긁냐고. 왜! 너 정말 몰라? 너랑 둘이 같이 작업했잖아. 도대체 이해가 안 돼.
둘이 일하고 둘이 체크하고 둘이 오더 넣었는데 어떻게 그게 5천이 아니라 5만이 되냐고. 난 네가 범인이라고 봐. 그래, 맞아. 내가 그랬어. 내가. 범인은 나야. 나라고. 이 권혜민이야! 이제야 네가 한 짓을 시인하네. 아무도 없는 혼자인 곳에서. 이제 속 시원하니? 아, 아니겠구나. 내 대기 발령이 취소됐으니까. 그렇게 내가 미웠니? 그랬어? 그래. 그랬어. 피는 어쩔 수가 없나 보다. 넌 역시 민 대표랑 똑같아. 늘 나를 내려다보면서 비웃지. 위선에, 거짓말에, 사람 알기를 장난감으로 알아. 하지만 언제까지 그게 통할까? 그 피 너도 닮지 않았나? 무슨 소리야? 피가 달라도 하는 짓은 똑같다, 이 말이야. 너는 뭐가 다른데? 깡다구 하나 인정해줄게. 다른데도 아니고 아빠 사업에 영원히 더 붙여서 엄청난 손해를 입힌 그 깡다구. 고마워, 언니. 언니 소리 하지 마. 듣기 거북하니까. 하긴 어디서 빌어먹던 여잔지도 모르는데 언니라. 내가 그렇게 쉽게 인정해 줄 줄 알았다면 착각이야. 너 따위한테 인정받고 싶은 생각 없어. 난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야. 미안해요. 몸은 괜찮은 거죠, 과장님? 제가 너무 나빴어. 용서해 줄 수 있어요? 말했을 텐데. 일단 프로젝트 다 끝난 다음에. 다 끝났잖아요. 결론은 언니가 최고의 능력으로 인정받았고. 물론 나도 어느 부분 공로가 있지만. 과장님. 아 언니. 그러니까 그렇게 냉정하게 존댓말 하지 말고 전처럼 언니 동생 편하게, 어? 아 언니. 나 언니 진짜 좋아한단 말이에요. 응? 언니. 그래. 너 내 동생 맞아. 내가 언니 맞고.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만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. 언니 마음 풀린 거죠? 그쵸? 넌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았어야 했어. 난 널 절대 언니로 인정 안 해. 어떻게 준비는 잘 돼가고 있어요? 나랑 같이 스튜디오 촬영을 했잖아. 까짓거. 못할 것도 없지 뭐. 진짜지? 오케이, 그럼 인지샷 남겨요. 자, 자, 약속. 약속 같아. 하나, 둘, 셋. 아이 뭐 인지샷까지 찍어요. 갑장케.
지금 나한테 복수하는 거예요? 복수라니?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? 왜 현석 오빠 옆에서 떨어지질 않는데? 여기 오자고 한 건 너야. 네가 오자고 해서 난 따라왔을 뿐이고. 네가 무슨 오해하는지 모르겠는데 기석 오빠 좋아하는 척하면서 왜 현석 오빠 옆에 찰싹 붙어 있는 건데? 이러지 말자. 우리 곧 가족이 될 텐데. 가족?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가족? 엄마 말이 맞았어. 하나부터 열까지 다 조작하고 계획한 거야. 홈쇼핑 사고도 쇼한 거야. 일부러 사고 있는 날 구해주는 척. 우리 아빠랑 뭐야? 우리 아빠도 네 꼬임에 넘어가게 수작 부린 거야? 야, 권혜빈! 아, 오빠, 그 꽃도 너무 예쁘지? 야, 진짜 예쁘네. 잼마씨 닮았네? 누가 잼마야? 김잼마, 넌 뭐든지 나한테 걸림돌이야. 미워, 미워.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.